어디 손 좀 볼까요? 네, 엄지만 많이 뜯으셨네요. 네. 그래도 그 사진 보낸 이후로는 네. 안 건드셨나 봐요. 네. 그렇죠? 네. 많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네. 여기는 괜찮고. 처음 받아봐요. 아, 내일 처음 받아보세요? 네. 아,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완전 중독될 텐데. 벌써 저 유튜브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유튜브로 내일 영상 많이 보세요? 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네. 그냥 멍 때리면서 보고 있으면 약간 힐링 된다 했나? 근데 반전은 저는 유튜브로 내일 영상 안 봐요. 네. 그냥 모양부터 그냥 다듬을게요. 잠시만요. 여기 옆에를 다 잘라 놓으셔서 동그랗게 하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그럼 좀 동그랗게 할게요. 길이는 최대한 살릴까요? 네. 그냥 해주세요. 알아서 알겠어요. 잘하시니까 아, 알아서 해드릴게요. 네. 처음이라 뭘 어떻게 선택하고 말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죠. 네. 엄지 때문에 그동안 내일은 하고 싶은데 안 받으신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거 다른 약간 열 손가락 다 엄청 심했거든요. 아, 많이 고치셨네. 네. 그래서 근데 엄지가 복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기가 갈라져서 나오니까 계속 네. 뜯겨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뜯긴 게 점점 위로 타고 올라가니까 뿌리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안쪽까지 갈라져 있긴 한데 괜찮게 자라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 번만에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아마 한 6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뿌리 안쪽까지가 바깥으로 나와야 돼서 네. 보통 여기 지금 보이는 면적까지 자라나오는 게 6개월이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안쪽까지 자라나와야 되니까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네. 아프진 않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 받고 나서 다시 얼마나 있다고 말해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물어뜯는 손톱은 제가 4주를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4주 넘어가지 말고 4주 안에 되도록이면 3주에서 4주 사이에 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엄지 같은 경우는 얘가 많이 손상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3주 안에 오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유지가 얼마나 될지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일단 3주로 생각을 하고 오시고 그때 이제 3주 뒤에 얘가 유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유지가 잘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지 그걸 봐서 주기를 다시 정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은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도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3주로 생각하고 손톱 상태를 봐서 그때 또 다시 주기를 설정하는 게 좋아요.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살을 자르고 있는데 안 아픈 걸 더 신기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큐티클인 것도. 네, 이게 큐티클이에요. 이것만 없애줘도 손 되게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손톱도 더 길어 보이고 네, 이게 많이 덮고 있어서. 쾌감 느껴지지 않아요? 저 이럴 때 제일 쾌감 느껴져. 내가 해주면서도 막 쾌감 느껴져. 너무 좋아. 이렇게 큐티클 많은 사람 너무 좋아요. 큐티클 별로 없는 사람은 케어하는 게 재미가 없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네, 맞죠. 쾌감이 안 느껴져.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 손을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그 쾌감이 있어요. 진짜 그 한 겹 한 겹 이렇게 물어서 뜯었거든요. 크레이프냐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엄지손톱. 엄지손톱 없는 게 제일 불편하던데. 저는
한 20몇 년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평생을 진짜 엄청 어릴 때부터 그랬대. 기억하는 순간부터 뜯고 있었어요? 네. 아까 방금 전에도 손톱 물어뜯는 분 오셨었거든요. 그분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네. 뜯으셨다고. 그러다 보니까 손톱 모양 자체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자라고.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뜯고. 그렇지. 이상하니까 계속 뜯고. 뜯으니까 또 이상해지고. 무한반복이죠. 솔직히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오기 전에. 너무 심하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주실라나. 내가 봐도 좀 답없다 이런. 옆에 굳은 살이 생기면 이런 걸로 이렇게 갈아주면 돼요. 자르면 경계 부분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갈아주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그럼 완전 부들부들해지죠. 엄청 부드럽죠? 네 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지금 위에도 지금 지글지글한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많이 갈지는 말고요. 그럼 살가죽이 얇아지니까 적당히만. 충격이다. 신세계죠? 네. 여기도 지금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손톱깎이로 잡고 자르기가 힘들잖아요. 네. 굳은 살을. 이렇게 갈면 부들부들해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면 다시 만져보세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굳은 살은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세요. 엄청 깔끔해졌다. 그쵸? 네. 큐티클 제거가 진짜. 이것만 해도 엄청 다른 분 같죠? 네. 벌어져 있는 거를 좀 오므려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연장을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를 오므려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자라 나와야 잘 오므려져서 네. 나올 텐데 이게 그냥 놔두면 건조하니까 계속 갈라지잖아요. 계속 벌어지니까 위에까지 타고 올라가서 위에도 벌어지고 나오는 것도 벌어지고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닫아놓고 감쪽 같죠? 이렇게 닫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길러 나와야 안 갈라지겠죠. 신세계예요? 사실 이것만 이렇게 닫혀 있어도 머리카락 안 걸려서 좋을 텐데, 그죠? 여기에 그동안 막 니트 같은 거 엄청 걸렸을 것 같아. 여기 손끝 여기도 그렇고 다 갈라져가지고. 근데 아까 그 날개가 제일 손톱에 날개가 하나 달려 있었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기계 안에 들어갔을 때 뜨겁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지금은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두껍게 바를 거라서 뜨거울 수도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손 넣었다 뺐다 하셔도 괜찮아요. 넣어주세요. 이 정도만 돼 있어도 살 것 같죠? 진짜 깔끔해. 그쵸? 이렇게만 봐도 깔끔해 보이죠? 이제 유튜브에서 보던 그거. 토닥토닥.
너무 신기해. 맞아, 손님들이 이걸 제일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양 잡아주시니까. 넣어주세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만들어줄 거예요.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벌써 좋아요? 혼자 손톱 보면서 만족하고 웃고 있어. 엄지가 이렇게까지 된 거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된 거. 1년? 껍질만 있었다. 막 얇은 네, 막만? 네, 얇은 양만. 그럼 많이 자란 거네요, 손톱? 네. 그리고 다 갈라져 있었어요. 그 날개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날개가 여러 개 있었어요? 네. 반대쪽도 날개가 있었는데 그건 붙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안 붙더라고요. 근데 이 연장한 게 되게 단단하네요, 생각보다. 아까 마지막에 투명한 거 발랐잖아요. 그게 굉장히 단단해요. 그 노란 통에 들어있던 거. 저 내일 계속 할 것 같아요. 아직 완성도 안 했는데 중독됐어요? 오, 그럼 손톱에 색깔도 처음 칠해보겠네요? 네. 어렸을 때 막 매니큐어도 안 발라봤어요? 잘 안 봐요. 엄지 손톱 계속 쓰다듬게 될 것 같아. 맨들맨들해져서. 그죠? 네. 낯설겠다, 지금. 네. 본인의 손 상태가. 네. 그냥 신기 계속. 엄지 손톱 잘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다시 올 때까지. 조심히 해야죠. 근데 막 반전. 엄지 손톱은 애지중지 다루면서 다른 손톱 뜯어버리는 거 아니야? 손이 근질근질하니까 뭐라도 뜯어야겠고 막. 그럼 안 돼요? 넣어주세요. 양쪽 다 꺼내주세요. 귀여워. 콩알 같아, 콩알. 아마 여기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매끈매끈해가지고. 어. 그죠? 매끈매끈. 까슬까슬한 게 그리워지는 거 아니에요? 진작 네일샵 다닐 걸 그랬죠? 네. 계속 쳐다보게 되죠? 젤을 하고 나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이게 젤이 딱딱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자꾸 막 누르고 싶거든요. 네네. 딱딱하니까. 근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딱딱하니까 얘가 휘어지지가 않아요. 네네. 텐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안에가 떼지겠죠. 여기가 들려요. 그러면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손톱이 손상이 되니까 이렇게 누르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뚜껑을 안 보여줬더니 어떤 그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네. 제 구독자였던 거예요. 네. 뚜껑을 안 보여줘가지고 이거 맞는지 사셨대요. 아 진짜? 사셨는데 찾아서 사셨는데 맞는지 모르겠다고. 아. 맞게 잘 사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다고. 자 빅볼부터 좀 볼까요? 귀여워. 콩알 같아 콩알. 얘도 이제 그래도 한 달이면 얼추 되게 많이 기를 거예요. 젤을 덮어놓으면 손톱이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그 이유가 손톱은 얇잖아요. 네. 사용할 때 닳아요, 끝이. 네. 근데 젤은 두껍잖아요. 네. 그래서 끝이 안 닳아요, 잘. 아... 그러니까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체감상 느껴져요. 속도는 똑같은데 체감상. 매끈매끈해졌어. 잘 붙어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 드셨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